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저희 동네에 있는 통가래떡 떡볶이집을 털어 왔습니다. 떡보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의 특징이 방금 뽑아낸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라서 소리가 장난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세트로 주문을 해봤고요, 이 통가래떡 그대로 포장해오기 위해서 직접 그릇을 들고 가게에 가서 여기다가 포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가래떡, 빨간 오뎅, 계란, 그리고 모둠튀김, 김밥, 치즈호떡이랑 통깨 호떡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빨리 먹어보도록 하는데 제가 갔다 왔더니 좀 더워가지고 음료수 먼저. 짠! 와, 일단 식기 전에 호떡 먼저 먹어볼게요. 와, 이 호떡의 달달함과 치즈의 살짝 짭조름하면서 그 치즈의 맛들이 어우러지는 맛이고 나름 좀 신선한 그런 조합이네요. 나 얘가 궁금하더라. 통깨 호떡. 와, 맛있어.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오늘 제가 오픈하자마자 가서 포장해 온 건데 떡에 간이 완전 잘 배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튀김 찍어 먹고 싶은 맛이네. 오, 김말이 맛있다. 이거 혹시 직접 만드시는 건가? 와, 아, 왜냐면 사실 요즘 떡볶이집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인데 김말이를 약간 다 비슷한 공장에서 떼오는 그런 느낌인데 맛있다. 이건 딱 먹자마자 당면도 되게 두툼하고 뭔가 조금 더 짭짤하고 조금 더 후추 맛이 돼 있으면서 김이 좀 맛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 너무 맛있다. 얘는 새우. 아, 고추는 내 취향 아니다. 뭔가 속이 더 꽉 찼으면 좋겠어요.
와, 야채튀김. 여러분들 야채튀김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급식 때부터 야채튀김 나오면은 잘 안 먹었었거든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뭐지? 순대. 와, 근데 양 진짜 많다. 야, 누가 보면 먹방 아직 시작 안 한 줄 알겠는데, 떡볶이?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거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세 줄 봅니다, 세 줄. 와, 이게 진짜 포만감이 장난 아니에요. 저 오늘 첫 끼거든요? 진짜 잘 어울린다, 계란. 맛있다. 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래떡 떡볶이만 먹어도 되겠다.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걸 맛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이따 저녁에도 이거 먹으면 되겠다랑 그럼 내일 아침에도 여기서 밥 볶아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맛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떡볶이집을 한번 털어봤는데요. 제가 털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먹을 줄 아네. 이야. 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맛있지? 아, 너무 맛있더라. 밥 볶아 먹고 싶더라, 근데. 나 그 떡볶이 소스 이 향이 벌써 밥 볶으면 맛있는 향이야. 그치? 먹어. 어때? 맛있다. 맛있다? 많이 먹어. 그 옆에 있는 거 먹어. 엄청 길지? 그 앞에 있는 건 치즈 호떡이야, 혜원아. 그래? 먹을까? 응.